난 이거 목에 흔드는 거 진짜 차가워서 어떻게 됐네. 이게 잘 버틴다. 안 차가워요? 별로 안 차가워. 아 그래? 저는 참 너무 차가워. 아니 이거 하라지. 난 내 생각 너무 차가워. 난 안 차가워 진짜. 어 안 차가워. 이 새끼 손가락 맞아도 사랑해. 라디오 형 좀 늘려 이거 쫙 이렇게 좀 해봐. 아 형 그 6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.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이러고 있었는데. 뭐? 6년의 새끼 손가락 늘린 게 이거야? 이게 늘어난 걸 수도 있어. 이렇게 늘렸어? 어? 이거 좀 누르면서 늘렸어. 근데 이 늘린다고 늘려지나? 될 줄 알았어. 늘린다고 늘려지면 다른 거 늘려. 내가 지금 2kg 있지 않았겠지? 그러니까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만큼 재는 거야 6kg. 어떻게든 피하려고. 얼마 옆에 보면 얼마 없어. 아 그 생각을 엄청 한 거야. 옆에 보는데 눈치가 많이 보였어. 왜냐면 옆에서 그거 이렇게 딱 종이 이렇게 서류 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. 근데 그 조금 늘리겠다고. 일하는 분들은 그 장면 한 하루 몇십 번을 보는 거야. 어느 사람마다. 근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비슷할 텐데. 가끔 굉장히 귀엽게 웃으실 때가 있습니다. 아, 네. 귀엽게 웃으실 때 살짝 이렇게 어머 두 번째 몽환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쓰여가지고 어 근데 벌써 비슷해. 뭔가 모르는 줄 알 것 같아.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있으셔서 앞머리 정도 시스루로 내리신 다음에 어머 찾았다. 오마이갓 안녕하세요. 오마이갓의 효정 승기입니다. 와 반갑습니다. 나 제대로 모신 적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. 오마이걸 분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근데 이런 말이 너무 웃기다. 왜요? 난 이런 거 뭔가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차근차근 올라왔잖아요. 오마이걸은 뭐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성장하고 이 모습이 너무 잘 보여져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정말 막 기뻤습니다. 선배님께서 돌핀 올려주셨잖아요.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또 돌핀이 또 역주행해가지고 아 역주행을 그래서 정말로 했나요? 네, 엄청 했어요. 저 원래 차트에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차트에서 아예 다 안 보여서 가냐. 근데 갑자기 선배님께서 네. 돌핀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해주시자마자 그 물보라를 이렇게 했어요.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을 어느 날 일요일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가끔 인기가요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. 늦잠자고 일어나서 딱 틀었는데 그때 마침 오마이걸이 딱 나온 거예요. 돌핀은 그때까지 안 들어본 상태였는데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새롭고 뭔가 살짝 설렐 것 같은 그런 정말 오랜 팬이지만 뭐지? 왜 이렇게 가사가 왜 이렇게 좋아? 왜 이렇게 무대 연기 왜 이렇게 잘해? 와 이러면서 홀린 듯이 보고 인기가요 끝나자마자 그걸 올렸죠. 성공했어. 혹시 제가 함께하자는 연락을 받고 어떠셨는지. 아 전 깜짝 놀랐어. 전 스케줄이다. 효정 승희 아까지밖에 안 보여요. 네네네. 그래서 효정 승희 아린 뭐뭐뭐 나가는 거구나. 불러봤어요. 효정 승희 아유? 제가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염색을. 근데 염색을 해야겠다. 정말? 네. 어머 세상에나 이뻐 보이려고. 세상 진짜 본격적인 걸 들어가기 전에 오마이걸을 좋아하게 된지 이런 걸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. 와 진짜요? 저희가 삽을 같이 되게 오래 다녔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들었던 모든 연예인의 그런 이야기 중에 칭찬밖에 없는 그룹. 정말 그게 아이스맨인 건지? 아예 저는 그게 진짜 아예 소문이. 물론 저도 뭐 이렇게 뭐 나쁜 소문이 있는 효정 씨가 또 네. 러브 포엠 콘서트 때 네. 오셨었잖아요. 네. 제가 그냥 소문 콘서트 너무 보고 싶은데 그 날짜가 그때 딱 됐는데 부산이라고 해가지고 달려갔죠. 재밌게 보시고 끝나고 저한테 네. 무드등 같이 네. 본인 직접 만드신 거. 아~ 너무. 고맙잖아요. 그러니까 부산 콘서트 끝나고 진짜 정신이 막 없었는데
그걸 집에 가서 보고 이렇게 예쁘구나 이게 켜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제 방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뒀어요. 그래서 러브가 건전지가 달아서 달았어요? 포엠만 지금 켜진 거예요. 콘서트가 이제 활발해지면 제가 꼭 초대할 테니까 그때 뭐 오마이걸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네. 다 모시고 FNC 旗下男团 SF9 出道近四年，声势堪涨。去年人气成员陆云出演偶然发现的一天，化身死满男，高帅的外形让他拥有一票死忠粉丝，晋升为韩国新生代男神之一，顺势带动自身团体人气。 日前 SF9 新歌 Summer Breeze 回归。 却在韩国团体宣传大哥一定会拍摄的接力舞蹈影片上，因漫不经心的态度受到网友的批评，认为 SF9 的成员大渊跳得非常没诚意，不但随便跳自己的主打歌，甚至直接站着看其他成员努力的跳，不知道这是什么样随便的态度。 是韩国非常流行的一个环节，偶像团体成员站成一排轮流跳舞，可以让粉丝清楚看到每个成员舞蹈动作，也是粉丝非常喜欢偶像出演的舞台之一。却因 SF9 轻慢的态度再次受到网友抨击，不过也有粉丝持不同意见，认为接力舞蹈并非正式舞台，成员只是想表现轻松可爱的氛围，不需过于认真看待。无论大家的看法如何，随着事情越闹越大。 最终 SF9 也出面为清帅的行为道歉，今后将展现更专业的面貌给大家。 아까 스케줄 하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 기사에 뭐 저희 릴레이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대표는 아니지만 제가 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. 사실. 대단하고 막 거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컨텐츠에 있어서 해석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속상해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이건 사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경솔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직접 인사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.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러시지 않아도 다른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취지에 맞게 각각의 콘텐츠마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 풀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, 여러분. 사실 제가 지적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직업 자체를 여러분의 경험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제가 조금씩 다듬어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슬리가 나와 결혼해. 왜요? 나랑 결혼해줄래? 근데 안 될 것 같아. 지금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. 집에 잠시 좀 온 거마. 我们 都需要勇气 真心会在一起 很从勇气我能感觉你 放在我手心里，我们都需要勇气面对难免命运，人潮拥挤，我能感觉你。好。
가사 모르겠어. 甜蜜蜜 甜蜜蜜 你笑得多甜蜜 那山花开爱爱爱 还在春风里 啊在哪里 哒哒哒哒哒哒 哒哒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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돼요 이제 없어요.
오늘 의상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. 오늘 의상에 꽃이 두 개입니다. 아, 이게 설마 꽃 하나인가요? 이게 꽃 두 개죠. 아니? 요게 꽃 두 개 아닐까요? 쉬시고. 요게 꽃 두 개 아닐까요? 요게 꽃 두 개 아닐까요? 와! 아! 세 개네요. 끝내줬다고 한번 카메라 대고 얘기 좀 해주세요. 여러분, 전 푸른 장미입니다. 아니, 제 립 서비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달라고. 여러분, 저는 꽃이 맞습니다. 꽃인데요. 제가 해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? 칭찬한 것만 해주세요. 여러분, 진영 말이 사실입니다. 전 꽃이에요. 꽃이랍니다. 형광색이라고 생각이 나 멈췄던 내게 놀라.